서영은 서브. 서브 득점. 큰 범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이번엔 서영은의 자리를 잘 잡고 지금 롱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트가 있는 김하영입니다. 김하영 네트가 있습니다. 3대 3. 서영은의 공격 성공. 이 받는 김하영으로서 움찔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랠리 길어지고 네. 있습니다. 어디 많은 깎음과 또 날림과 변화를 주고 있는 서효은 선수의 공이죠. 자, 김하영 승부를 그런 타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유진이 승리했을 때 그 공식을 좀 찾아와야겠어요. 그렇죠. 네, 지금은 아 이번에 수비를 점차 5대 4. 아 나갔어요. 네. 한 박자로 하기보다는 코스 또 젠틀 푸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. 네. 아 좋아요. 서영은이 다시 한번 반전 매력을 보여줬습니다. 아 좋아요. 김하영도 강약 조절 중. 네. 서영은 버텨내고 있습니다. 아 이번에 걸렸군요. 네. 또 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죠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서영은 공격 성공입니다. 리시브가 길었. 네. 놓치지 않았던 서영은이었습니다. 이번엔 나갑니다. 김하영 탑스핀 네트 맞고 상대를 흐트러 놓아야 됩니다. 6대 9. 이번엔 김하영. 네. 또 김나연 선수, 김하영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네. 마음이 또 간절할 거고요. 그러나 서영은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네. 지금도 자리를 잡아서 많은 변화를 주면서 롱풀을 하고 있는 서영 선수입니다. 네. 자, 김하영은 박차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. 이제는. 네, 지금은 안정적인 박자로 서현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. 저런 박자를 또 롱톱 선수들은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. 네, 네. 이번에 벗어났습니다. 있는 변화는 또 얼른 변화를 줘야 되겠죠. 네. 네. 서현에게 찬스 볼이 왔습니다만 0대 3. 이번엔 서브 득점 서효가 일정한 박자로 공을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좀 빠르게 짧게 깊게 또 이런 변화를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하영 범실이에요. 네, 필요합니다. 좋아요. 엣지까지 나오는군요. 아. 서영은이 좀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. 있다는 얘기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. 타임아웃 이후에 김하영의 3대 7. 나갔어요. 아, 지금도 좋았죠. 네. 공들을 박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빠르게 지금 찾아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나 서영은 선수는 그 선수에게 있습니다. 이번엔 받을 수 없어요. 칸타가 여기서 서영은 서브 두 개. 김하영이 수비로 변신을 해봤습니다만 강하게 지금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매치 포인트. 어허. 서영은 끝내고 싶었군요. 네. 예. 네. 팬들도 많고요. 네. 멋지게 끝내보고 싶었던 서영은이었습니다. 오 매치 서영은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,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